수능 낭만 345제 4강 자동차와 타동차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게 자동차인지 타동차인지 헷갈리게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 암기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는 암기 형태라서 비중은 높지는 않아요. 특히나 모의고사에는 거의 안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리고 학교에서 내는 선생님이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럼 여러분 기본기 가지고 외워서 하라는 건데 이걸 평소에 어떻게 다 외워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라인 같은 경우가 자동차로 라이, 레이, 레인으로 현재, 과거, 과거, 분사까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밑에 타동차는 레이부터 시작하죠. 현재가 레이, 레이도 레이드예요. 근데 이게 왜 헷갈려요? 라이의 과거 형태가 레이고 레이의 현재 형태가 모양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건데 그럼 뒤에 목적어의 유무로 판단해 주는 게 편해요. 보면 The book 책이 당신의 사랑은요? Book you love. 그렇죠. 북유럽 사람들이 그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lies 책이 놓여져 있죠. 오픈이니까 펼쳐진 상태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On a leg이니까 그녀의 무릎에 펼쳐진 상태로 놓여 있다. 여기는 뒤에 목적어 없죠. 자동차가 맞고요. 이 그는 레이드 여기서는 놓다겠네요. 그렇죠. 뒤에 목적어가 있습니다. The book. 그렇죠? On the desk니까 the book down on the desk. 책 위에 아니 그 책상 위에 책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슷한 형태로 rise랑 raise도 있죠. 그래서 rise, rose, risen이랑 raise, raised, raised인데 얘는 그냥 오르다, 저절로 올라가는 거. 얘는 올리다, 기르다 그런 형태로 외워주는 형태죠. 옛날에 배웠던 거예요. 그렇죠? 밑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는 타동사예요. 타동사. 근데 자동차로 착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한마디로 뒤에 전치사 다 붙이지 마세요. 전치사 붙이지 마세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전치사가 붙어요. 그러니까 토론하다는 우리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discuss, about이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무엇무엇을 토론하다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뒤에 바로 전치사 없이 목적어가 걸리는 형태들이 요런 놈들이 있어요. 다 읽지는 않을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요. 이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당장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냥 눈에 익혀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밑에 볼게요. 입은 심지어 the youngest infant 가장 어린 아이들도 prefer 선호한대요. Staring 바라보는 것을 선호하죠. At any shapes 어떠한 형태들인데요. 뒤에서 주격관계대명사가 꾸미고 있고요. 뭐뭐와 닮은이라고 하지 말고 무엇무엇을 닮은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resembled human face니까 인간 얼굴을 닮은 형태를 쳐다보는 것을 좋아한대요. 밑에 문장 내었던 leaders of each country 각각의 나라의 지도자들은 have decided 결정해오고 있죠. 목적어 to 부정사로 걸었고요. decide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to 부정사죠. 뭐뭐에 대해서 아니라 그냥 무엇무엇을 논의하기로 결정한 거죠. The details of current issues니까 현재 최신 사항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논의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밑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타동사로 착각할 수 있는데 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 반드시 전치사가 있어줘야 돼요. 여러분 간혹가다 혹시 나중에 헷갈리실까봐 그냥 적어드리는데 agree가 뒤에 문장이 걸릴 경우에는 그냥 대수로 걸어줘요. with 안 붙어요. 타동사로 걸려요. 근데 뒤에 명사가 하나 나올 경우에만 agree with입니다. 알겠죠? agree with는 뒤에 명사만 나올 때요. 문장이 나올 때 그냥 agree 대시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contribute 이런 형태들, the proceed with 이런 형태들도 다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눈에 익혀만 놔주세요. 밑에 해석해 볼게요. Joseph's brothers, 요셉의 형들은 apologized, 사과했죠. 전치사도 붙어있죠. 자동사요, 자동사. Joseph에게 사과를 했는데 for 뭐에 대해서요? selling him, 그를 노예로 팔았던 것을 사과를 한 거죠.
밑에 문장 내가 most local people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은요 object to 저부터 전치사 to 자동사예요. 반대한대요. Fare increase니까 요금 인상이 반대한답니다. For public transportation이니까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인상을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저 굳이 그래도 여기서 조금 선생님 그래도 조금만 짚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뭐뭐 좀 괜찮냐면요. 예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예 다음에 예 요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대동사는 뭐 길게 안 할게요. 동사를 반복을 피하려고 대신 쓰는 동사라고 해서 읽으면 If you are gonna make noise 소란을 피울 거라면 make noise를 대신 받았죠. 그렇죠? make it 소음을 만들어라 somewhere else 다른 어딘가에서 make를 대신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이따 그냥 빠르게 넘어갈게요. 또 A 어법 풀어봅시다. 1번 now 이제 as always 언제나처럼 cities 도시들은요 are desperate 아주 절망적이다기보다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to create 만들어내려고 노력 중이래요. the impression 인상을 주려고 노력 중인 거죠. 동격 되시려나요? 자 여기서는 line은 자동사고요 lay는 타동사인데 이 인상을 놓다 도시들이 인상을 놓다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얘는 동격대수를 쓰는 게 맞을 거고요. 도시들이 위치에 있다 놓여 있다 그렇죠. 어디에요? at the center니까 중심에 놓여 있다. 우리 도시가 최고야 라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of something or other니까 어떤 것이나 또 다른 것에 즉 음식이든 교통수단이든 관광이든 우리 도시가 최고야 라고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밑에 같은 경우는 아까 배웠듯이 explain은 타동사입니다. 그렇죠? So how do I explain?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My presence, 나의 존재를요. To Japanese person, 일본인에게요. 어떤 일본인이죠? Who may not even speak English, 심지어 영어도 못하는 사람에게 내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3번이요. A Christian, 기독교인은 would strongly object to 그랬죠? 그렇죠? 강하게 반대할 거래요. The idea, 생각이 반대하는데 당연히 얘도 추상동사니까 일단 동격대수를 먼저 걸어볼게요. 어떤 생각이요? We must say, 우리가 추구해야만 한다라는 Earthly는 지구의 토양이라는 뜻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속하는 건 세속적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세계 속에서. 그래서 세속적인 Pleasures니까 기쁨에 대한 생각을 반대를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은 그 물질적인 건 버리고 영적인 걸 추구하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4번 볼게요. The work, 일은 suggest, 보여준대요. 대디아를요. People are far more likely support니까 훨씬 더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대요. 그럼 여기서 일이라기보다는 어떤 연구 결과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and 그리고요 agree with겠네요. 그렇죠? 동의를 한대요. those 그들에게 동의한다. 어떤 그들이요? appear to be like them 그들과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동의를 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연구 결과가요. 한마디로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더 도와주고 더 동의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를 만들죠. 5번 볼게요. An ironed school blouses and a dirty kitchen이니까 다림질을 하지 않은 학교 블라우스라든지 더러운 부엌이 might make 아마 만들 거래요. her 그녀로 하여금 목적격 보어 동사원형 사역동사 make 때문에 그렇죠. feel guilty니까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거랍니다. but 하지만 her reading 그녀의 독서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never did가 되겠네요. 그렇죠? never made her feel guilty 하는 게 줄어든 거죠. 대동사도 됩니다. 솔직히 이거는 항상 얘기하지만 파편적으로 그냥 잘라놓은 문장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상관없어요. 선생님도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이 어머니인데 가정 일은 안 하고 독서만 하면서 기쁨을 찾은 것 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다음 밑에 볼게요. 6번 노리스는 노리스드 알아차렸죠? 데디아의 문장을 알아차렸답니다. 그죠? A couple of the elephants니까 그 코끼리들이 tended to eat 먹는 경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대요. Their own hay니까 그들 자신의 건초를요, 풀떼기를 quickly 빠르게 먹는데요. 일부 코끼리들이. 그리고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Approach 타동사겠죠, 그렇죠? Approach their slow or eating companions니까 더 느리게 음식을 먹는 동료들에게 다가가서 여기서는 병렬 구조로 eat, approach, and then start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대요. Swinging 뭐를 하고 있어요? 휘두르기 시작한대요. Their trunks니까 그들의 코를요. From side to side니까 계속 왔다리 갔다리요. In a seemingly 딱 눈에 보기에도 aimless 목표 없는 way 즉 아무 생각 없이 다 빨리 먹고 다른 코끼리한테 가서 막 코끼리 코를 흔들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장난 되게 좋아하죠. 뒤로 내려가 볼게요. 얘도 그냥 빠르게 갑시다. Enters는 타동사겠죠? Into 못 써요. 근데 얘기했듯이 이거는 고등학교 수준에도 그래요. 이게 실제 회화에서는 쓸 수 있는데도 이 옛날 구작다리 방식을 고집하니까 그런 건데 요즘에 씁니다. 어쨌든 When the spiny water flee니까 가시 물벼룩이 enter a new area니까 새로운 지역에 들어갔을 때 The native fish니까 거기 원래 살던, 원래 서식하던 물고기는 May not get enough food,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된대요. 뭐하기 위한?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한 충분한 음식을 얻지 못하게 될 거랍니다. Slaves, 노예들은요, played an important role,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대요. In Greek society니까 그리스 사회에서요. And 그리고 their status, 그들의 지위 상태가 was dependent, 의존했대요. 어디에 따라 달려지는 거예요? On 의문사들로 걸렸죠? How much, 얼마나 많은 labor, 노동력을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한 단어죠? They contributed to, 여기 contributed to 자동차니까 괜찮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노동력을,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사회에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contribute A to B의 문장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 노동력이 to 사이에 있었는데 앞으로 나가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노동력을 사회에 기여를 했는지 요거를 썼는데 앞에서 컨트리뷰트 자동사로 쓴 거랑은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 문제이기는 하죠. 3번도 볼게요. 돈은 invited Tom, 탐을 초대했대요. 근데 모아도록이요. 저 컴퍼니, 컴퍼니 같은 경우도 타동사겠죠, 그쵸? 그 위드 없애야 돼요. 컴퍼니 힘, 그를 같이 따라오라고 이제 초대를 한 거죠. 즉 합류하라고 초대한 거예요. 근데 뭐하도록 합류하도록 했냐 하면 to visit니까 방문을 하도록 합류하도록 초대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를 방문했어요? A 13-year-old boy니까 13살의 소년인데 in the hospital 병원에 있는 13살의 소년을 방문하기 위해 그를 동행하라고 초대했죠. 그리고 13살의 소년은요 was scheduled 예정이 되어 있었대요. For surgery니까요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the next morning 다음날 아침에 수술이 예정이 되어 있었던 소년을 방문하라고 초대했죠. 4번 볼게요. The author 저자는 might even decide 아마 심지어 결정할 거래요. 뭐하지 않도록요. Proceed는 with랑 같이 쓰랬죠. 자동사를 했죠. Not to proceed with further writing가 더 글을 쓰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대요. 조건이 걸리죠. 근데 if 만약에 the document 그 문서가 has major flaws니까 커다란 결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요. or 또는 if 병렬구조로 두 개로 걸렸죠. 이런 조건일 때도 글을 안 쓴대요. The research 연구인데요. on it가 그 연구에 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It is based 이거 글이었잖아요, 그렇죠? Is in writing이잖아요. 그래서 글이 기반이 되어지는 연구가 한마디 글을 쓰기로 하려면 그 기반이 되는 연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연구가 is found, 발견이 되는 글을 안 써요.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되죠? To be incomplete or faulty니까 미완성이거나 결점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되면 글을 안 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도 역시나 consider는 타동사를 써요. 그렇죠?
So if you consider, 만약 당신이 고려한다면, study abroad, 해외로 가서 좀 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가져와 진주 걸렸네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대요.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To do some research befriend니까, 사전에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를 한다는 게 알아보는 거죠. 그렇죠. 6번도 볼게요. If you want to know, 만약 당신이 알고 싶다면, a thousand ways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라고 그냥 할게요. 뭐 하는 방법이요? To modify, 변형시키는 거죠. A school uniform이니까요. 교복을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싶다면 뒤에 명령문이죠. Just ask, 단지 물어봐라. The girls, 소녀들인데 뒤에서 주격관계대명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Who wears it? Who wear it이니까 교복을 입는 소녀들, 학생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죠. 그 다음 이 대시는 아마 교복을 입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가지 명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Ties, 매는 넥타이들이 can be worn, 맺을 수 있죠. loosely or tight니까 그냥 헐렁하게 맬 수도 있고 타이트하게 맬 수도 있고 이게 패션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And 그리고 skirt는요, can be, 틀렸죠. 예, raised, 아까 얘기한 타동사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는 언급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 Word 또는 lowered니까 치마를 올려 입거나 낮춰 내려 입을 수가 있대요. In any of a half dozen ways니까 half dozen은 dozen은 열둘이잖아요. 근데 half니까 여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의 방법으로 스커트를 입을 수가 있대요.